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역대급 월드컵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고 한다.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개최 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는 인판티노 회장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여름이 아닌 겨울에 개최됐지만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뒀고 용기를 얻었다며 겨울 월드컵 개최가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인판티노 회장은 앞으로 3년마다 월드컵을 개최하기를 원한다. 이는 전 세계 축구 선수들과 팬들에게 엄청난 변화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인판티노는 겨울 월드컵이 완전히 대박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의 축제로 손꼽히는 월드컵은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본선 32개국 체제가 이번 대회로 끝났다. 2026년부터는 48개 국가가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아시아는 4.5장에서 7장으로 늘어난다. 카타르 월드컵은 상업적, 스포츠적으로 성공했다. 카타르의 여름은 너무 더웠다. 선수 안전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10일에서 12월로 일정을 미뤘다. 클럽은 선수들이 무리한 일정 탓에 다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카타르 월드컵은 약 10조 원 수익을 창출했다. 4강에서 이미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모든 시청 기록을 넘어섰다. 수익은 러시아 월드컵보다 약 1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개최 주기를 단축하면 당연히 더 많은 돈벌이가 기대된다. 인판티노는 회장은 2031년까지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변화가 가능할지 기대가 모인다.